한국에는 시골 촌놈이라는 말이 있지만 내가 살고 있는 미국에는 LA 촌놈이라는 말이 있다. 내가 바로 그 LA 촌년이다. 텍사스 어스틴에 왔어요. 난 살면서 LA 지역을 벗어나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면서 LA를 벗어나 타주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다. 이번 여행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허그님들로부터 온 메일 덕분이다. 지난달 한 업체에서 홍보 요청이 들어왔다. 그런데 막상 내용을 살펴보니 우리가 직접 미국 동부를 방문해야 하는 것이라 처음에는 그냥 고이 접어두었다. 미국은 땅덩이가 너무 넓어서 내가 사는 LA에서 동부까지 이동하려면 자동차로 며칠이 걸리고 비행기로 날아가더라도 몇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직장 생활을 하는 나에겐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다. 그런데 이번에 땡스기빙 휴일과 주말을 끼고 스케줄을 차보니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단 동부 여행이 결정되고 나자 그동안 엄두도 못 내던 타주에 살고 계시는 허그님들을 만나볼 욕심이 생겼다. 우선 그동안 연락이 오고 갔던 텍사스주에 방문을 계획했다. 텍사스는 동부보다는 가깝지만 그래도 LA와 시차가 2시간이나 차이나는 꽤 먼 곳이다. 그런데도 텍사스 방문을 계획하게 된 이유는 그곳에 우리의 방문을 기다리는 분들이 무려 5가정이나 있었기 때문이다. 남의 동네에 와서 지금 운전을 하려니까 길도 모르겠고 초집중적이야. 텍사스에 방문해서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다. Yesterday, 문혜림. 드디어 왔습니다. 혜림이는 내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알게 된 동생이다. 각자 살아온 환경도, 나이도, 직업도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이지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서로의 영상을 통해 댓글로 소통하며 친분을 쌓아오다가 이렇게 직접 만나게 된 것이다. 레스터데이와 수집과 반반 자홍동체 사실 혜림이는 초면은 아니다. 몇 달 전 혜림이가 한국으로 가는 도중 LA에 잠시 들 일이 있었는데 숙소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다길래 우리가 숙소를 제안한 것이다. 어떡해. 혜림이는 살아온 환경도, 성격도, 직업도, 취향도 맨날 이렇게 걸어놓고 살아? 그쵸. 쟤는 이제 건드리면 안 되는 아이예요. 나 지금 건드렸는데? 모든 것이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 아시죠? 이런데 열면 큰일 나는 거. 나를 쏟아져. 어머 너무 예쁘다. 와 장난 아닌데. 여보 우리도 이런 데도 한번 먹어보자. 여기다가는 식빵 한 조각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 이름이 뭐예요? 나는 알 것 같아. 뭐야? 꼬다놈 보리자루. 와 아우. 여보 내가 좋아하는 잔디밭이다. 나는 LA를 벗어나 살아본 적이 없는 LA 청년인데 혜림이는 한국, 일본, 뉴욕을 누비며 살아왔고 나는 평범한 사무직 직장인인데 반하여 혜림이는 패션을 전공한 디자이너 출신이다. 레스터데이, 수직가 뭐를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 이름이 너무 많아. 부캐 또 뭐 있죠? 저요. 패션 디자이너. 무엇보다 나는 나보다 8살 많은 아저씨랑 사는데 혜림이는 자기보다 2살이나 어린 너나 동생과 같이 산다. 안녕함? 내가 두 개 들 테니까 당신도 두 개 들어. 진짜. 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알았어 알았어 내가 하나 들게. 뿐만 아니라 혜림이는 재주가 너무 많다.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옷도 잘 만들고 요리도 수준급이고 재미있게 말도 잘한다. 입맛에 맞으셔야 될 텐데. 이건 안 맞아도 맞아야 돼. 그쵸 그거 알죠. 군대 가면 발 사이즈를 군화에 맞추는 것처럼. 어디서 공무원 말이야? 저 이기자 부대. 이기자. 사실 난 혜림이가 내심 부러웠다. 밝은 성격과 세련된 패션 취향, 특이나 동그란 얼굴도 부러웠다. 난 이문세 여동생인데. 라야도 나와요. 텍사스에 4박 5일 머무는 동안 우리는 달라스에서의 1박을 제외한 3일을 혜림이 집에서 신세를 졌다. 텍사스 전역을 돌아다녀야 하는 우리를 위해 집 열쇠까지 줘가며 집을 마치 호텔처럼 우리에게 오픈했다. 엄청 넓네 2층이. 여보 오늘 저녁은 나 여기서 자기로 했어. 글램핑. 잔디밭에서 글램핑. 아, 여기 통째로 쓰신
끝이래요 이제. 진짜? 네, 두 분이서 여기를 통째로. 와, 진짜? 여기 우리가 쓰는 거래. 여기가 이제 두 분이 쓰는 화장실이고. 아, 너무 깨끗해서 못 쓰겠어. 여기 수건 넉넉히 놨으니까. 와. 아니, 이거 뭐야. 여기가 이제 두 분이 쓰실 게스트 방이에요. 아, 이 팀 너무 멋진다. 근데 자기네들 원래 메스터가 여기고 게스트가 밑에 아니야, 원래는? 아닌데요. 텍사스는 마스터 베드룸이 1층 있어요. 아, 그래? 이제 아이들이랑 게스트 방이 이제 위에 있어요. 아. 텍사스는 원래 그래요? 네. 왜? 너에게 물어봐. 첫날 저녁부터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더니 달라스 지역을 다녀오느라 밤늦게 집에 들어와 아침 늦게 일어난 우리를 위해 로마 황실에서나 맛볼 수 있음직한 브런치를 남겨두고 나가기도 했다. 황제의 만찬. 옛날에 로마 시대에 네로 황제가 이렇게 먹잖아. 포도를 그래서 이게 뭐지? 치즈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이게 버섯이야, 버섯. 비록 3일을 있었지만 일정 때문에 첫날 저녁을 제외하고는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누어 볼 기회가 없어서 마지막 날은 해림이와 온종일 함께 시간을 보냈다. 해림이는 후회가 남지 않을 텍사스에 대한 기억을 마련해주고 싶다며 우리를 카우보이 모자 샵에 데리고 갔으며 가진 거라곤 오직 넓은 땅밖에 없는 텍사스의 위용을 보여준다며 텍사스 리얼터답게 새로 지은 주택 모델 하우스를 구경시켜주기도 했다. 어마어마한 크기에 텍사스의 새 집을 구경한 나는 내가 LA 초년임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내가 좋아하는 잔디. 와. 근데 저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 저거 이런 집이면 나 당장 이주한다. 어? 이런 집이면? 어때요? 테라스도 이렇게 커? 진짜 여기엔 있는 게 땅밖에 없네. 계속 짓겠네. 심심하지가 않네. 집 지어지는 과정을 그냥 보는 거야. 수지가님. 네. 여기 정말 땅 자랑할 만하네, 텍사스. 진짜 넓고 넓다. 땅밖에 없다네. 가진 게 땅밖에 없는 텍사스. 엄마 무슨 일 하는 사람이야? 어? 레스터데이래. 그거 말고 또 하나, 그거 말고. 레스터데이야? 그거 말고. 레스터데이 말고 또 있잖아. 어? 부동산 맞아 어디서 부동산 하고 있어요? 어딘 리지막한 시간에 LA행 비행기를 앞두고 해리미와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이별을 앞두면 사람은 마음이 열리는 모양이다. 4일 동안 한 집에서 지내면서 친해진 까닭일까? 해리미와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며 그동안 피상적으로 알았던 해리미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의 보는 눈은 되게 비슷한 모양이다. 말은 안 했지만 내가 해리미를 보며 느꼈던 생각을 다른 사람들도 많이 느꼈던 모양이다. 나는 처음에 해리미를 보며 속으로 왜 저 많은 재능을 썩히고 있을까? 하며 조금 답답해했다. 패션을 공부하고 말재주도 좋은데다가 그 어렵다는 미국 부동산 중개인 자격증까지 딴 아이가 뛰어난 영상 편집 실력까지 갖추었으면서도 유튜브 채널을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는 것이 나로서는 답답했던 것이다. 변변찮은 재주 하나 없는 나도 하는데 하고 말이다. 이런 생각을 속으로만 하고 있었는데 회리미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 답답하고 한심하게 생각한다며 스스로 털어놓아서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달리 해리미는 조금만 무리를 해도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체력과 무슨 일을 벌여도 말도 안 되게 꼬여버리는 최근의 상황에 대해 털어놓았고 나는 차츰 해리미의 상황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사실 해리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사람들이 대놓고 말은 안 해도 자기를 얼마나 끈기가 없고 인내심 없는 철없는 사람으로 보는지 다 알고 있었다. 어릴 때부터 늘 씩씩하고 발랄한 모습만 보여왔던 해리미는 홀로 유학생활을 하며 이유 모를 저혈압 증세를 겪어왔지만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자신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그동안 모든 일에 이 악물고 도전하고 버텨오다 막상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 지쳐 쓰러지기를 반복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버려놓은 일마다 꼬여버리는 바람에 누구한테도 자신의 상황에 대해 마음 편히 털어놓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그저 마음고생만 하다가 언제 다시 만날지도 모르고 헤어지는 우리 앞에서 그만 울음포가 터져버린 것이다. 삶은 참 공평한 것 같다. 따지고 보면 해리미의 삶이나 나의 삶이 그 무게에 있어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기 때문이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해리미는 인생에 있어서 누구나 지나야 하는 힘든 터널을 지금 통과하고 있을 뿐이고 나는 이제 막 통과해서 잠시 평탄한 길을 지나고 있을 뿐이다. 터널을 통과하는 시기가 조금 다를 뿐이지 누구나 자신의 길을 가야 한다. 처음에 해리미를 보고 부러워했던 마음도 또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답답해했던 마음도 해리미와 직접 만나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말끔히 다 사라졌다. 사람은 누구나가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스스로 가야 한다. 그 누구도 나의 길을 대신 가주지 않는다. 옆에 있는 누군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이외에는 없을 것이다. 만일 그 이상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교만에 불과하다. 남편을 통해서 늘 들었던 이야기인데도 해리미에게 무엇인가를 충고해주려고 하고 내가 조언한 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답답해하던 내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나는 해리미가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했다. 그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닌 자신의 삶을 살기를 원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남의 시선 속에 살아가는 고통을 그 누구보다 많이 경험했고 비록 남편의 도움으로 많이 나아진 지금까지도 문득문득 남에게 보여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나로서는 해리미의 고통이 남의 일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의 진심이 통했는지 해리미는 눈물을 거두고 조금씩이나마 자신의 삶을 누려보겠다고 다짐을 했다. 이제부터라도 편한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보겠다고 했다. 다시금 해리미는 밝아졌다. 이번에는 그 웃음이 예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 보였다. 해리마, 삶은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누리며 사는 거란다. 한판! 턴! 일이야. 돌아가세요. 이제 돌아가세요. Give it that Western look. 저분 배 용도가 적어졌어. 이쁜데? 어울린다. 모자가 되게 이렇게 매력적인 건지 몰랐어. 어울린다. 소린데. 이걸로 이렇게 모자. 클린한 거예요. 제 선물입니다. 아 진짜로? 와. 예쁘게 잘 쓰세요. 너무 감사해요. 감격. 해피 미리 크리스마스. 미리 크리스마스. 해피 버스데이 미리. 땡큐. 미리끼리만 왔으면 상상도 못했어. 상상도 못하지. 근데 이렇게 텍사스에 계신 분이랑 같이 오니까. 여보, 우리가 이렇게 액세서리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치, 상상도 못하지. 절대로 안 사지. 절대 안 사지.